오늘 JTBC 2024년도 5월 15일자 기사인데요. 방중 앞둔 푸틴, 중러 관계 역대 최고, 경제 전망도 훌륭이라는 기사입니다. 중국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간 경제적 관계 전망은 훌륭하다면서 앞으로 첨단 기술과 우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관세 인상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참, 미국은 조이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와 중국이 또 우정을 과시하고 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조이고 제재를 해도 우주나 인공위성, 뭐 핵이나 군사시설을 미국과 러시아는 쌍벽을 이루는 그런 지구상의 거대 국가죠. 두 미국과 러시아가. 근데 이제 후발주자인 중국이 서방 세력과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복사하고 입수하여서 첨단 사업에 급속히 뛰어들어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남이 이뤄놓는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는데 우러 전쟁으로 서방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같은 냉전 체제의 시대부터 오랜 동맹인 중국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위기에 더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미국과 우리 한국이라든지 그런 우리 지금 트럼프가 뭐 한국에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참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겪으면서 냉전 체제의 우정들이 이렇게 결속되고 어려울수록 결속되고 또 북한도 또 러시아와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이런 것은 뭐 미국과 뭐 서방 유럽의 우방들에서 볼수 없는 그런 굉장히 강한 그런 우정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볼수 없는 공산국가만의 진한 우정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들이 한번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국가들을 서로 공격하지 않고 그들의 관계가 서로 상대방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도와주고 같이 뭉치는 것을 볼 때, 서구 유럽, 뭐,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처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참 부럽다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우리 한반도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절반씩 통치를 하게 됐죠. 북한은 러시아하고 또 우리 남한은 미국이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뭐 깨지기 직전이잖아요. 트럼프가 이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뭐 용병으로 자기 스스로 뭐 대우를 해줘라 뭐 한국은 부자 나라다 이런 식으로 뭐 행설수설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올리기에 바쁜데 오늘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는 참 부러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우리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북한과 아시아 동북아시아의 5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좋은 우정을 서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파트너로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JTBC 2024년도 5월 15일자 기사로 방중 앞둔 푸틴, 중러 관계 역대 최고, 경제 전망도 훌륭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